일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리보다 특별히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훌륭을 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SE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태 PD입니다. 친척 A씨 12시간 독시력 마지막 8편 시작하겠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모든 사람이 나쁜 정치를 거부하면 나쁜 정치는 망한다. 보고만 있고 눈치만 살피면 악이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쁜 놈들이 나쁜 정치를 아주 뻔뻔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 악마같은 놈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도 열일하고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김건희 일가족의 비리 및 국정농단을 팩트에 기반해 취재하고 있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유튜브 채널 임세현식당의 운영자인 임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일본과 미국에는 굴종 외교, 아첨 외교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가 국격이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한다는 자들이 노동자들 때려잡고 있고 국민과 불통하고 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죠. 공권력을 호의 무사로 쓰고 있는 자입니다. 권력 노름에 심취해 있어요. 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죠, 소장님.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핵 폐수 방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뭐라고 했죠? 공적, 상식, 법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열광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잘 못하더라도 저는 그저 아마추어 정권이겠거니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건 아마추어를 넘어서서 거의 불량입니다. 불량.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깡통, 꼴통, 불통, 먹통, 술통 정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여러 가지 퇴진운동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 퇴진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뛰겠습니다. 이명수 기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죠? 참을 네. 수 없죠? 네, 그저기 이 정권은 뭐 무능한 정권인 거 이제 1년이 지나서 다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뭐 지지율 잠깐 반짝했다가 좀 또 20%대로 아직 떨어졌죠?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이제는 1년이 지났고 이 정권이 국정농단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정농단 하는 네. 거. 아, 계속 끝까지 네. 몸이 닿는 한 네. 취재할 네. 것이다. 그럼 취재 중이고. 네. 네. 아이고 대단합니다. 네. 이제 국민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무서워하지 않겠지만 그동안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은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고 심판받았다. 그 역사가 증명해주고 2023년을 떠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끼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몇몇 권력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나라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세운 나라입니다. 네. 그걸 이 자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임세현 소장님. 맞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엄지척. 맞습니다. 쌍따보. 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네. 이제 드디어 또 마침내 또 특종 단독입니다. 뭘까 또 오늘은. 궁금하시지만 네. 조금 더 충격적인 또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네, 마지막 회니까 더 센 거겠죠. 아주 센 겁니다. 제일 센 네. 내용이에요. 네. 자, 김건희와 가족들, 주변 인물들이 네. 대통령실에 들어갔거나 여러 명이 대기 중이다. 응?
이런 내용들이 녹취록에 공개가 됩니다. 이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적 채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심이 들어요. 자, 먼저 네.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거기나 가봐요. 어디요? 거기 저기 내가 얘기한 그 네. 네. 근데 걔가 청와대들 가대예요. 그 친구가? 네. 걔가 그래서 머리를 삭발하고 있다가 네. 공식 들어가니까 자기 머리 삭발하면 깡패처럼 보일 것 같다고 머리 기르고 있어요. 그 명치 누나가 어떤 관계예요? 그 남동생의 후배죠. 아, 남동생의 후배. 말레이시아 남동생.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저기 청와대에 뭘로 들어간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청와대에 뭘로 들어갔지? 그래서 식자재 납품하는 걸로라도 해라. 내가 그랬거든요. 제일 많이 남는다. 그게. 그렇지. 그래서 근데 자기도 뭔 자리를 주는지를 보고 자기도 선택을 하겠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같이 결혼식 날 같이 노래한 친구예요. 아, 누나하고? 네. 나는 피아노 치고 얘도 노래하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저기 명신 누나 동생하고 친구네? 그렇죠. 뭐 학교 친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네 친구지, 동네 친구. 지금 한 해는 이미 직전 다니던 거 때려쳤거든요. 예. 청와대 들어간다고 그래서. 대기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충분히 뭐 예상은 했는데 녹취록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또 사실이라면 이렇게 놀고 있어요. 노골적이야.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아, 친척 A씨가 청와대 들어갈 애라고 얘기를 했죠. 예. 네, 대통령실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대통령실과 청와대 요즘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여전히 자 일단은 녹취록 보면은 이명수 기자에게 일단 네. 거기 가봐요라고 친척의 씨가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죠, 이명수 네. 기자? 그 이분이 그 드갈 대상자를 얘기한 지칭하는 거고요. 그분이 이제 요식업 쪽에 있어요. 네,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 한번 가서 얘기 좀 들어봐라. 네, 이분이 요식업 쪽에 있으면서 술 좀 먹는 일을 하다 보니까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늦게쯤에 가가지고 좀 비싼 술 사서 이제 먹어보면 술 취하면 좀 윤석열에 대한 김건희에 대한 최순실에 대한 과거 같은 얘기를 술술 해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는 뭐 대통령실에 들어가려고 대기 중인지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원래 대통령실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명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통화상 지금 녹취록에는 안 나오는데 김건희 씨 당선되고 나서 김건희하고 이분 요식업 쪽에 있는 후배죠. 그 김진환의 후배니까 네네. 통화가 됩니다. 아. 통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나온 대상이 예. 동생 김진환의 후배라는 얘기입니다. 후배죠. 아. 예, 후배고 그 당선되고 나서 그 김건희 씨하고 통화가 됩니다. 아. 통화해가지고 저건 너 누구누구야? 너 몇 년생이니? 용띠네? 저기 사주 좋은데?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전화상으로 하고 예, 대기 중인 사람과 김건희 예, 통화했고, 예, 통화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력서 들어갔고 이력서 들어갔고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까지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통화했어요. 이분하고 통화했어요? 네, 통화했고 만약에 이 사람이 들어갔으면 뉴스거리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기사거리가 되는데 아직 들어가진 않아가지고 들어갔으면 옛날 그 결혼식 때 축하 불렀던 아, 이 친구가 네. 첫 번째 결혼식 때 축하를 불렀던 친구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김건희하고도 관계가 깊고 네. 김건희 동생 김진환의 또 후배고 그렇죠. 통화도 했고 네. 김건희와 굉장히 뭔가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도 제가 이제 청와대 들어갔을 때 보면은 이만큼의 자료를 냅니다. 그 검증 자료를요. 그러니까 뭐 이건 직급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마 네. 대부분 비슷할 텐데요. 이렇게 내서 이게 한 달 정도 걸려요. 검증을 하는데. 검증하는데. 네, 경찰서, 뭐 국정원,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에서 다 검증합니다. 일일이. 그래서 문제가 없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문제가 거기서 없는 상태만 임용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뭐 검증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력서가 들어갔다고 하니 뭐 이 지금 뭐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삭발했다가 그러려고 머리까지 기른다? 그럼 이게 뭔가에 확답이 있지 않고 저희가 뭐 머리 기르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지니까 이 사람이. 근데
뉘앙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갔다는 거야. 다른 사람 들어갔는데 이분하고 지금 친척 A씨하고 이분하고 지금 친한 관계인가 봐요. 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힘들게 사는 거를 친척 A씨가 아는 거야. 네. 다른 애들은 들어갔는데 얘 안 들어가니까 야 지금 들어가서 지금 아까 뭔 얘기 했죠? 그 대통령실 들어가서 식장에 나쁘면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가 있어. 근데 얘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식자재 납품을 해라. 너무 구체적이네요. 네. 근데 식자재 납품은 아마 다른 뭐 계약으로 맺는 데가 아마 있을 거고 제 경험을 보면 이건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엔 저 때는 청와대였으니까 들어가면 뭐 행정관, 행정요원, 비서관 뭐 이렇게 이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비서실 쪽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만약 가면. 근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안 된 거면 뭔가 이제 김건희 씨가 기분이 나빠 틀어졌거나 뭐 동생 선에서 틀어졌거나 아니면 이분이 검증이 통과 못 됐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또 뒤돌아보면은 정권 초에 보수 유튜버 이른바 뭐 XXXC 있지 않습니까? 소리 막 질러가지고 안정권 그거 네. 이제 이명수 기자가 단독 취재한 거 아닙니까? 그 누나도 들어갔는데 그 누나도 들어갔는데 뭐 그게 밝혀졌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죠. 혹시나 이게 밝혀질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고려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실제로 뭐가 서류상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살펴봐야겠죠. 저기 뭐 인 소장님도 이렇게 방금 말씀했지만 제가 안정권 누나 안수경 씨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는 거 제가 이제 단독 특종해가지고 온 대한민국 기자들이 언론사들이 다 이제 대대특필 했습니다. 그러나가지고 대통령실 조금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원래 그쯤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원래 들어갔어야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아요. 늦어졌다. 네. 근데 안정권 누나 사건 이후로 실제로 대통령실에 누가 근무한지 기자들이 이제 엄청 취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정보를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쯤에 대통령실에 이제 더더욱 김건희 라인이 더 들어갔죠. 아, 더 들어갔다. 오히려. 예, 왜냐면, 안정권. 정보가 차단됐으니까. 그렇죠. 안정권 누나가 솔직히 뭐 김건희 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그냥 유튜버 아닙니까, 그냥. 예. 그래서 그냥 어떻게 들어온 건데 그 다음부터 김건희 라인으로 채워진 겁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고 있는데 저는 그 사건 이후에 아 우리 사람들을 더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라인으로 사적 채용이 많이 됐을 겁니다. 말 안 셀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예. 그래도 그 보수 유튜버들보다는 김건희 라인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자화자찬을 그들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 또한 검증이 안 된 자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뭐 행정관 채용들이 그렇게 쉬운 사람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리고 그러니까 공직자 아닙니까? 공무원 공직자. 그러니까 국민을 섬기고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받으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일반 이렇게 공무원들보다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그전에 청와대는 예를 들어 급수가 뭐 5급이다. 근데 청와대 5급이다. 그러면은 여기 5급보다 훨씬 더 높게 쳐줘요. 그렇죠. 같은 급이라도. 권력 있으니까. 권력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가고 싶어 할 건데 이거를 본인과 가깝다고 해서 채워진다? 아무 경력도 없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전에 청와대 행정관 같은 경우는 당의 추천, 사회 어디 단체 추천, 어디 추천, 그래서 국회 추천 받아서 검증한 다음에 대부분이 보면 들어가 보니까 다 그런 경력들이 각각 특수한 경력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단지 뭐 코바나 콘텐츠 사람이다. 누구 사람이다. 누구 동생이다. 누구 동생. 이거요. 거기 지금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나중에 다 얘기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가면 요식업에 한 20년 근무한 걸로. 경력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걸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아는 선배가 있습니다. 네. 당직 생활을 한 30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청와대 문재인 정부 행정관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네, 네. 30년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비서관까지 승진을 하긴 했는데 네, 네. 그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천도 받아야 돼요. 검증이 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임세현 소장님도 마찬가지. 이만큼 능력자가 뛰어나고 네. 또 현안을 분석할 수 있는 그렇죠. 확실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갑자기 민망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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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직접 그 대기하고 있는 분 만나는 보셨어요? 저 한만 그리고 거기 요식업 거기도 가봤죠. 네, 가봤는데 뭐 딱히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가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압니다. 얼굴도 알고 제가
1월 달 지나서 올 1월, 2월 달쯤에 한번 전화를 합니다. 전화. 네, 그래서 부인하더라고요. 자, 이제 다음 보실 녹취록은 더 심각한 내용입니다. 아. 지금 이제 대기 중인 사람이 김건희하고도 통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동생 김진환이 후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 김건희의 인맥 또는 뭐 김건희 동생의 인맥일 수도 있다. 이것도 뭐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그런데 이 대기 중인 사람이 윤석열과도 뭔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네. 자,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술 먹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 얘기예요. 우리 매형 얘기하고. 매형이 누구지? 윤석열. 윤석열도 거기 왔다 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네 장모네 집에 갔다가 명신이하고 왔다 갔었어요. 대기 중인 저분이 윤석열 매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또 친하고 뭐 친한지는 안 친한지는 몰라요. 뭐 어쨌든 네. 가게까지 갔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니면 관계는 있겠죠. 술이 있어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술 좋아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사람 하는 가게에 이제 같이 김건희 씨도 같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김건희 씨 첫 번째 결혼식에 축가까지 불렀다고 하면 당연히 잘 아는 사이겠죠. 보통 친한 사람이 축가 부르고 부케 받고 뭐 노래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으면 보통 인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도 알고 김건희하고 통하는 사이고 동생 후배고 그렇죠. 술집에 그들이 또 다 갔고 이명수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이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네. 경기도 외곽으로 좀 자주 나갔나 봐요. 네, 나갔는데 거기 그 길을 이제 들리는 거죠. 네, 술집이니까. 그러니까 최은순 네. 장모 집 들리다가 오는 길에 뭐 들렸다 그런 얘기가 녹취록에 나오죠. 그렇죠. 예, 예, 예. 네. 그렇죠. 예. 되기 전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손님들한테도 뭐 대통령 됐으니까 윤석열 얘기하면 자기 명이라고 이제 호칭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이 아무리 우리가 100번 또 양보를 항상 양보를 해요. 네. 양보 너무 잘하죠 우리가. 김건희하고 네. 통화한다고 또 윤석열을 한번 그 가게 술 먹었다고 뭐 명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다. 이것도.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뭐 청와대나 대통령실은 국가 운영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요. 여기서 삐끗하면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곳에 단지 나랑 친하다고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런 대통령실 취업 규정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경력이 또 있어야 되고 뭐 등등도 있어요.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나오면 나중에 국정조사나 뭐나 했을 때 다 밝혀지면 이거 다 이거 거의 쇠고름 사야 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실이 뭐 안 됩니까? 최고의 권력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가 있어야 되는데 야 요식업 하시는 분이 뭐 들어갈 대기를 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도 아니에요. 수천 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대통령실에서 저기 주방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사람이 뭐 거기 들어가려고 기다린 건 아니겠죠. 네. 하여튼 자 지금 한 명만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공개될 녹취록에는 여러 명이 나옵니다. 정말 충격이야. 자 녹취록 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만간에 제가 내 친구들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완전 비선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다 스탠바이하고 있어요. 아 누나 친구들이? 네. 그리고 지금 내가 그런다고 얘기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걔만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야 너 들어가면 나 이번에 그 용화대 좀 한번 데리고 가라. 나 명신이 어떻게 좀 안 나게. 나 좀 가방 모찌라도 좀 하게. 나 좀 해라.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한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일을. 아, 명신이 동생. 명신이 동생. 그래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자리가 되기 전에 아마 걔네들이 청와대를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명신. 두 사람인가 세 사람. 아마 네 사람은 이력서를 받아서 준비를 하는데. 진짜 아니 한 명도 아니었어. 그럴 것 같긴 했는데 이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좀 검증이 안 돼. 단지 이제 아는 사람이라고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이건 진짜 좀 엄청난 사적 채용 스캔들 아닙니까? 뭐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척 예시가 아는 사람만 그렇죠. 다섯 명입니다. 총. 네. 그러니까 대기하려고 기다리는 사람 한 명, 예.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나온 사람이 4명이에요. 예.
이거 이제 어마어마한 좀 스캔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명숙 기자. 예. 네. 지금 대통령실에는 비선 그 사적 채용 네. 자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죠. 예, 예상됩니다. 예. 정말 리스트만 네, 그, 다 밝혀낼 수 있는. 예, 그 김진우 네. 친구들, 네. 김진한 친구들, 그 동네 친구들, 동네 친구들 예, 그런 사람들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김건희 지인들. 그렇죠. 그렇죠. 김건희 지인들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한두 명 아니죠. 엄청나게 많겠죠. 한 사람당 뭐 지인들이 한 100명씩만 하면 그 김진우가 100명. 야. 김진환이 100명. 네. 김건희는 한 200명. 총 400명. 근데 뭐 언니도 있잖아요. 언니 지인? 모르겠어. 거기까지 뭐 갈 필요 없겠지만. 아, 진짜 나의 말이 안 돼. 사실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네. 오죽하면 그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사적 채용은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 우리 임세원 소장님 같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격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가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자기 입꼬만, 자기 욕심만 채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적 채용을 비판하는 겁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뒤돌아보면 이제 뭐 비서관 인사나 뭐 이렇게 나오는 언론의 보도에 나왔을 때 약간의 문제라도 있거나 전문성이 좀 떨어지거나 하면 언론과 야당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다들 지쳤는지 아니면 무감각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윤석열 정권하에서 뭐 비서관 인사가 나면 아 그런가 보다. 아 이 김건희 라인이네 누구 라인이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네. 전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깔려 있다 보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 아무런 비판이 없으니 정말 꺼리낌 없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또 과거에 네. 잠깐 이제 공론화되다 사라졌는데 네. 김건희 라인이다. 네. 의전 비서관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임승희로. 예. 근데 그 사람도 논란이 됐었죠. 이분은 이벤트 회사 대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홍보 기획 단장 맡았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그때 출마를 선언했을 때 무슨 윤봉길 기념관인가요? 네. 거기 대관하는 예약을 해줬대요. 이제 뭐 그 공로로 들어갔다고 하는 소문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선임 행정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선임 행정관은 비서관 바로 밑에가 선임 행정관인데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미국, 일본 계속 그 순방이 쭉 있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의전비서관 늘공 출신의 외교부 출신 의전비서관이 갑자기 사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김승희라는 분이 비서관으로 승진을 해요. 네. 알고 보니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김건희 씨와 같이 수료한 그렇죠. 그분이었죠. 네. 네. 학교 동창 예. 그러니까 예. 그 우리가 과거 대필 의혹으로 취재했던 홍석화 씨하고도 김승희 씨 그다음 김건희 관계 있잖아요. 예, 홍석화 씨하고 통화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그 김승희 씨가 이제 갑자기 의전 비서관 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슈가 좀 됐잖아요. 네. 그때 좀 물어보니까 이제 언론 대학 그 6개월짜리 그게 이제 학교 가서 김건희 씨가 김승희를 보면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홍석화한테 얘기해. 했답니다. 그래서 홍석화 씨가 이 사람은 모호한 사람이다 해서 그때부터 좀 친해졌다고 저는 이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함정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김승희 씨가 되게 멋있었나 봐. 멋있었나 봐. 네, 그러니까 찌부는 거지. 홍석화 그 당시에 남녀관계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저 김승희 씨 사람 또 모호한 사람에게 물었겠지. 네네. 근데 홍석화 씨가 같은 남자니까 알려주고 그래. 알려주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친해졌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런 친분을 또 이용을 해서 또 김승희가 의전 비서관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 의전 활동을 보면 그렇게 뭐 빛나 보이는 게 없어. 어떻게 보면 저것도 의전이냐 이런 얘기 국민들 손가락질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에 이런 경우들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또 제가 MZ세대다 보니까 기억나는 것은 이건 뭐 제가 기획에 함께 참여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1회 청년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청와대 안에 이제 잔디밭 녹지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BTS를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1회 청년의 날 행사를 함께 했는데 그때 너무 의미가 있었던 게요. BTS가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공연하겠지? 생각하죠? 절대 공연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 이게 다 탁현민 그 당시 비서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융합이 되면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을 불러다가 청년을 노래를 시키지 않는다. 당신들이 연예인으로서 스타로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행사하는 메시지를 잡아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모든 행사는 난 도대체 사방팔방 구분이 안 되고 심지어 프로토콜도 안 맞아.
그리고 어떨 때는 여사가 먼저 막 문에 내리고 막 뭐 이건 난리 법석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흐트러졌어요, 정말로. 그 BTS 초청도 그렇고 네. 거기는 사람도 빛났지만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메시지를 돋보이기 위해서 의전을 했어요.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의전 활동을 보면 사람이 빛나. 진짜 긴거리 인스타용 사진 찍으려고 네. 의전 활동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국민들의 지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행사들을 보면 뭐 메시지도 떠나서 자 패션쇼 하듯이 뭐 대회 행사하고 심지어 우리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런 말도 듣지 않았습니까? 뭐 빨래 건조대냐 옷이 막 계속 바뀐다 뭐 그런 그러니까 조롱인 거죠.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가 참 부끄럽습니다 국민으로서. 그리고 또 연설을 한다고 얼마 전에도 모시 현산 모시 거기 가서 다 틀립니다 얘기할 때 발음 다 세고요. 그 연습이라도 좀 하든가. 그러니까 이게 국민 세금 낭비하면서 사실 대통령 놀이하고 있다고밖에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네, 좀 답답합니다. 네. 다음 공개될 녹취록을 보면 네. 더 답답해지실 거예요. 아이고야. 억장이 막힐 겁니다. 부하가 침으로 오를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입니다. 오늘의 진짜입니다. 자,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몇 급이야? 거기 들어간 애들 몇 급이야? 보통? 뭐한 5급부터 뭐 4급. 5급이겠지. 네. 그 5급 애들부터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그렇다고 뭐 일은 잘하지만 머리는 좋은 애는 아니거든. 들어갔다 내가. 아 지금 들어갔다 내가? 어. 누가 그 딱 한 명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막 그러면? 걔 친구니까 걔가 딱 들어간 거지. 건희 누나 친구야? 아니 동생 친구라니까. 아 진한이 친구? 어 친구. 어. 친구라고? 어. 이름 석자만 알려줘. 가지고 와봐. 아니 나 지금. 진한이. 뜨거워. 아니 진한이 친구가 들어갔다면서 이름만 알려줘 그냥. 들어간 것 같다는 건데 들어가진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가져오면 내가 이렇게 찝어줄게. 아유 진짜 좋으면 누나 그 구하기가 아유 제발 나 돈 안 줘.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5급이 대통령실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김건희 동생 김진한의 친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뭐 후배다, 아니 뭐 지인이다, 뭐 네 명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까지 들어간 사람은 없었어요. 네, 네. 그런데 들어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찝어준다 그러죠, 네. 이름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청와대 그 직원 명단 갖고 오라 이거야. 대통령실 직원 명단. 예, 대통령실 직원 명단 갖고 오라 이거래. 그럼 내가 다 찝어줄 수 있다. 다 찝어줄 수 예, 있다. 근데 그 저분 친척 A 씨도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나한테. 못 구할 것 뻔히 알면서. 아. 근데 제가 막 지벽에 묻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 정도면 만약에 정말 들어갔다라면 녹취록처럼 네. 정말 이거는 엄청난 사적 채용 비리 아닙니까, 소장님? 이게 한두 건이 아닐 것 같아서 저는 더 두려워요. 근데 이제는 녹취록 네. 중에 네. 우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네. 네. 그런데 들어갔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대박 특종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5급이라고 하면 이제 행정관으로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어느 실에 어떤 업무로 이제 들어갔는지가 파악이 돼야 되죠. 근데 그래서 그 들어간 업무가 뭐 대부분이 그럴 거라 저는 추측되지만 뭐 그동안에 자기의 경력과 이력과 전혀 상관없는 생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세금 낭비고 이게 근데 통과가 되나? 이게 검증해서? 아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는 이제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기자들은 그 검증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은 알죠. 예, 네. 기자들은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게 되면 네. 그 국정원이나 그런 하잖아요. 네. 검증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빡세게 하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기자들은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사적인 애들은 들어간다는 게 그냥 프리패스 아닌가 그냥?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정부에서 저도 이제 용산에 있는 뭐 무슨 기자들로 흘러흘러 저한테까지 온 얘기는 뭐냐면 김건희 라인이다라고 이제 뭐가 딱지가 붙으면 그냥 그건 거의 프리패스라.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검증이 까다롭거든요. 우리 소장님 또 기자들 많이 아시죠? 그렇죠, 저도 많이 알고 실제로 거기.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출입했던 기자들도 간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연결하면 또 연결이 되니까 네네. 들으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실 아예 신빙성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얘기로 돌아가 보면 네. 계셨으니까 네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그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김정숙 여사님 네. 지인들 추천으로
청와대에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까?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쵸. 만약에 있다고 하면요. 친인척은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의원했잖아요. 네. 그 당시 같이 있었던 비서관,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도 그냥 오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그렇죠. 오셨으니까. 뭐 이런 식이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이제 뭐 국회에서 보좌진 출신 중에 좀 어떤 특정 분야 일 잘하는 사람 추천받아 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오거나 아니면 어떤 선대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선대위에서 있던 사람 중에 뭐 이 일이 적합하거나 일을 잘했던 사람이거나 이런 식이지. 누구 친척 이런 거 저는 단한건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척의 지인들 막 이렇게? 네, 전혀. 없죠? 네. 있었으면 뭐 보수 언론들이 가만히 있었 이미 물어 뜯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도까지 그 녹취록에 정부가 나오는데 네 명이 기다리고 있고 다섯 명이 기다리고 있고 한 명은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언론들이 물고 뜯고 씹고 취재를 해야 돼요. 그럼요. 보도해야 됩니다. 이거 이명수 기자 말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단독 특정 보도이긴 하지만 다른 언론도 알고 있는 데가 있죠. 그렇죠. 냄새 맡고 있죠. 네네. 맡고 있죠. 벌써 취재 들어가서 저희들보다 훨씬 취재력 있고 정보력이 있는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벌써 밝혀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알아서 기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뚜껑을 얻어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좀 너무 슬프긴 한데요. 이제 이 많은 국민들께서 아 이럴 것 같다고 그냥 다 생각하고 자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 매우 놀라운 일들이긴 한데 아마 국민들이 그럴 것 같았어? 안 그러고 있었어? 더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도 취재해봤자 어차피 그 이 윤석열 김건희 집단은 이미 그렇게 사적이든 뭐든 이런 걸 하고 있을 것 같으니 놀라운 일이 아니다 생각하면 힘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슬픈 일입니다 이게 진짜. 그 워낙 실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허점도 많고 네 소통도 안 하고 함부로 막 국정을 운영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네 이제는 쟤네들이 저렇지 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포기한 상태. 그게 그들의 작전이 아닌가 네 싶어요. 굉장히 교묘하죠. 지치게 하는 거죠. 그냥. 지치게 하고 국민을 있습니다. 국민을 지치게. 네네. 저 뭐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거리에나 촛불을 들잖아요. 그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길들이고 있는 저자들 네 끝끝내 우리가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끈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뭉쳐있는 집단 이상 국민들이 역사를 바꿉니다. 네. 부패 권력 집단들 국민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제 이거는 저는 시작에 불과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저는 많은 곳에서 봇물 터지듯이 뭐 여러 가지 뭐 증언과 증거나 이런 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게 나올 때는 정말 이제 국민들이 목에 턱까지 찬 것 같거든요. 한계가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 폭발력은 감당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쟤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돼 이렇게 느낄 때쯤이면 네 이미 끌어내려져요. 그럼요. 네, 더 이상 감당 못해. 예. 그때는 국민들의 힘이 더 커져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드릴 때가 됐는데 아, 예 팔부자 정말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이명수 기자는 7개월 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임세원 소장님도 예 팔부자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 소감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진행을 같이 옆에서 좀 도와달라 말씀을 주셨을 때 그냥 되게 뭐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회차가 지날수록 아 정말 생각보다 이런 사안들이 심각하고 지금의 대통령실과 특히 김건희 씨 관련된 이런 가족들 문제들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께 더 잘 알려드리고 이렇게 지금 이 우리 국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지금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8회가 지나는 동안에 이제 저도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고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도 했고 주변에서 또 괜찮냐고 묻기도 했었는데 저는 국민들은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정보를 다 쌓아놓고 계셨다가 어느 순간 정말 크게 심판할 일이 저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날은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날을 위해서 오늘 이제 8부작 이후로 열심히 또 뛰고 국민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임전 소장께서 예 뛰면은 그 날을 앞당길 수가 있어요. 네. 믿습니다. 네. 제가 너무 큰 책임을 드리는 건가? 아이, 아닙니다. 함께 동지로서 제가 힘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그동안. 임명수 기자 네 7개월 동안 취재했던 내용 8부작으로 방송이 됐어요. 소회가 남다를 텐데요. 네. 솔직히 이게 이제 8부작 말고도 12시간 통화했기 때문에 더 뭐 10부작, 15부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네, 네. 그런데 딱 진짜 핵심적인 것만 저희가 이제 보도했고요. 이제는 이 정도만 했어도 우리 조그만 그 언론사 아닙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큰 언론들이 좀 낮아줬으면 좋겠다. 더보다 저보다 정보력도 좋고 인프라도 잘 돼 있으니까 저 혼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지지됐는데 좀 더 이제 레거시 미디어나 좀 그래도 좀 괜찮은 그래도 좀 규모 있는 데가 좀 움직이면 이런 거 다 받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저희가 방송한 내용들 중에 네. 대필 거는 특별히 네. 사실은 추가 보도 취재가 이어졌어야 했던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대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관계되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진실이 밝혀지면 언론을 통해서 학위를 취소시켜서 완벽하게 국민들한테 사과하게끔 사죄하게끔 그렇게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작업이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오늘도 이제 마지막 방송 속에서 김건희와 김건희 뭐 친인척들의 네. 뭐 사적 청약이라든가 그전 방송에서는 또 이권 의혹들 방송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론들이 다 받아쓰고 네. 추가 취재를 통해서 쟤들이 정말 뭔가 불법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지 이권에 개입되지 않는지 사적 청약에 관여되지 않는지 다 밝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의무인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다. 언론들 제발 좀 나서달라. 이렇게 정말 이명수 기자가 마지막 통안의 어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탐사 취재 보도팀은 쉬지 않습니다. 저 악의 물이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고 끝까지 끌어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임세현 소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10개월 동안 취재해 주신 우리 이명수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리 소리 시청자분들이 끝까지 뜨겁게 응원 주셔서 저희들이 마지막 방송 아무 일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려야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Why?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하면서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두 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